제가 앞선 영상에서 인간에게는 누구나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기 방어와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남들에게 나르시스트로 보일까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좋은 점은 나르시스트에 대한 경계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나르시스트가 아닌데도 정당한 권리를 못 찾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르시스트라 몰아세울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당한 걸 요구하는데도 악한 누군가는 당신을 나르시스트로 몰아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르시스트를 싫어하고 또 과거에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나르시스트라고 몰아세운다면 당신 스스로가 나르시스트가 아닌데도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르시스트로부터 보호라고 믿었던 나르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도리어 억울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타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당신이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 당신이 나르시스트인지 아니면 단순히 깔끔한 그리고 필요한 것들만 정당하게 요구할 줄 아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인지 구별하는 분명하고도 간단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스트가 절대로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원하는 걸 쉽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르시스트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는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나르시스트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차라리 솔직합니다. 그러나 나르시스트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가 가진 욕망은 그리고 욕심은 상식 이상의 수준이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스스로 말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심한 욕심에 대한 비난을 받을 두려움 때문에 나르시스트는 원하는 것을 간결하고 콕 집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심리는 스핑크스에 비유하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테베 땅을 황폐하게 하고 주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괴물로 길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내는데 마치지 못하면 잡아먹었습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유명한 일화를 하나 들자면 스핑크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침에는 발이 4개가 되고 낮에는 2개, 밤에는 3개가 되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묻고 그 답을 요구하여 틀린 답을 말하거나 못 맞히는 사람은 족족 잡아먹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정답을 맞히자 스핑크스는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절벽에서 스스로 추락사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핑크스는 나르시스트의 심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원하는 걸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말하거나 찔러보듯이 계속 상대를 떠봅니다. 그리고 마치 스핑크스처럼 수수께끼 같은 퀴즈를 내듯이 말을 하죠.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며 계속 상대를 자신에게 끌려다니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랙홀 같은 이기심이 들켜버리면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는 것까지 나르시스트와 스핑크스는 꼭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르시스트의 스핑크스 작전에 말려들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기심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비롯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압니다. 반면에 자신이 바라는 게 매우 비상식적으로 크거나 사실은 원하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상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대가를 주지 않고 계속 착취하려는 나르시스트만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수수께끼를 내듯 돌려 말하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게끔 만들고 자신의 속마음을 마치게끔 유도하고 정신적인 감정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단순히 귀찮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귀찮은 일을 계속해서 찾아서 지속적으로 갖다 바치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건 오히려 꽁꽁 감추고 엉뚱한 걸 슬쩍 가리켰다가 거기에서 오는 당신의 반응을 믿기 삼아 틀렸다, 아니다, 맞춰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당신의 관심과 수고를 빨아들이고 그것들을 재산 삼아 자신의 몫을 크게 불로소득으로 가만히 앉아서 뺏으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나르시스트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알아두고 또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러한 스핑크스와 같은 나르시스트의 전략을 꿰뚫어 봄으로써 당신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당신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 사람,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 말하거나 계속해서 당신에게 맞추게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던 그 사람은 바로 정상적인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아닌 나르시스트였으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상대에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은 나르시스트냐 아니냐가 분명하게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더 보호받고 이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이기적인 전략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면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르시시즘, 자기에 대한 불안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것 또한 나르시스트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에게 기분이 상했다거나 당신에게 불만을 말하면서도 명확히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 사람, 그래서 계속 당신이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걸 즐기는 사람, 당신으로 하여금 머릿속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 라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 당신에게 자기 생각을 마치게끔 유도하는 사람, 당신에게 수수께끼를 자꾸 내는 것 같은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만일 멀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되도록 그 사람이 내는 무의미하고 음흉한 수수께끼를 맞춰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수수께끼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르시스트는 당신보다 더 열광적이게 수수께끼에 나서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나르시스트로 볼까 무서워, 두려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과나 처리에 대해 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우스운 사람이 되었거나 하찮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신이 나르시스트가 되는 행동이 아니며 자신이 원하는 말을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회가 권장하는 건강한 나르시즘, 건강한 자기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